안녕하세요. 하와이 영어쌤 루시입니다. 오늘은 계란판의 변신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30개짜리 계란이 들어있는 계란판을 가지고 제가 아침 내내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보 농부다 보니까 이 모종을 잘못해서 너무 싹이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을 잘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계란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란판에 흙을 덮고 그리고 그 모종이 난 것들을 하나하나 옮겨 심었습니다. 지금 제가 심고 있는 모종은 깻잎 모종이고요. 앞에 먼저 했던 것은 상추 모종이에요. 지금 새싹들이 다칠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가지고 제가 옮겨 심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젓싹들이 잘 커서 아름답게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침 내내 들었고요. 생각보다 싹은 작은데 뿌리가 길고 서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 계란 두 판에 다 옮겨 심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저 모종을 하나씩 옮겨 심는데 다 보냈고요. 저 모종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